사인의 공법행위, 공포적 효과발생 목적, 사인의 법적 행위, 사법행위가 구별되고 법적 행위,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요. 성질상 단독, 계약, 합동 뭐 이런 게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죠. 효과에 따라 자기완결적,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이다.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는 행정법의 통칙 규정이 없는 거죠. 민법이 유추 적용이 된다. 특히 민법 110조 비진의 의사 표시 무효 규정 단서죠. 적용되지 않는다. 이 판례를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핵심이네요. 자완과 행위요건적, 즉 수리가 필요한 행위. 지금 신고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행위요건적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중요한 학설 판례가 있는 쟁점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판례가 있는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건 타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네요. 590채. 복무연장 신청. 명백한 의사의 모순되어 있다. 효력 없다. 근간 전역 처분도 무효다. 이렇게 다투고 있네요. 학설. 그렇게 중요한 학설 아니에요. 단순 등급이면 영향 없고, 무효면 같이 무효. 단순 위법일 때는 원칙적으로 유효. 사인의 공법행위가 위법하면 뭐 중대 명백히 이걸 떠나지 않고 다 취소사유. 명백히 결의했을 때만 무효. 판례 신청 없음에도 내린 허가는 무효. 강방위한 사직원 제출은 본인 의사의 반함으로 면책점을 위법.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포야하자 행정의 효력. 조건부 의사 표시 유효.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사 if죠 if. 비진 의사 표시에 불허더라도 107조 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아서 전입 신청은 본문으로 가서 유효해지는 거죠.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체크할 게 없어서 중앙선 형광펜을 빼겠습니다. 사실 시간 없을 때는 별표 하나짜리 그냥 결론만 보세요. 결론만. 이 학설 이런 거쓸 필요도 없어요. 판례 위주로만 써주면 됩니다. 시간 없을 때는 그냥 보지 않는다. 이건 타시험에 한번 나와서 별표 2래요. 민법 107조라는 단서 앞에서 봤죠. 비진 의사 표시 상대방이 알수 있었다. 107조라는 단서가 적용돼서 무효로 볼 것이냐. 부정설, 긍정설. 판례가 중요하죠. 진야적인 의사 표시라도 민법 107조라는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볼 필요가 별로 없네요. 알수 있었더라도 단서는 준용되지 않아서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뭐 제목 정도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요? 민법 107조라는 단서 준용 여부. 판례 X. 이 정도면 끝나겠네요. 무효로 볼수 있느냐? 부정서 긍정설. 판례는 비진의 의사 표시 민법 107조라는 단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알수 있었더라도 무효는 아니다. 무효 아니다. 유효다. 이런 말이죠. 유효다. 나머지 그냥 중요하지 않아서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고가 좀 중요하죠. 신고는 좀 제대로 봅니다. 10분 적게 영어 허가라는 우응지점 18세. 10분 이센법. 조문들은 나중에 답안지에 쓸수 있으니까 체크해 줘야 돼요. 청소년, 유인 적격 고용, 적발. 행정청은 미리, 하기 앞서, 갑은 을에게 권리증 위임. 을이 위조해서 지위승계 신고를 했네요. 신고 및 수리의 성질을 검토하래요. 신고란 공포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효과를 기준으로 자완,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다. 판례는 수리로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신고의 법적 성질, 수리의 법적 성질. 신고는 양전의 법적 지위 소멸, 양수의 법적 지위 창설, 구체적 법적 효과가 있으니까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는 준법률의 행정행위, 수리행위니까 구면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징수법상 처분이다. 공법적 효과 발생 목적, 자완,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게 핵심이죠. 구체적 법적 효과. 이 정도면 끝입니다. 내용을 리마인드 하면서 형광펜을 치세요. 물론 완벽하게 리마인드 되는 걸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추가한다면 뭐 행정주체에게 누가 사인이 뭐이 정도 더
꼭 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추가하세요. 나중에 이렇게. 자, 건축분들 요건을 갖춰 건축신고를 했을 때 행정청이 반려했어요. 항고소는 다툴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1선은 첨부서 부정. 자화는 부정,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청소 긍정하는 견해. 2설은 자화도 정보 제공적 금지적 나눠서 후자, 즉 금지적일 때는 처분서 긍정하는 견해. 3설은 신고의 효과와 수리 거부의 효과를 별개로 보는 견해. 이런 학설을 안 써도 좋으니까 판례를 정확히 쓰라고 했죠. 최근 판례. 법률상 지위 불안.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처분서 긍정했다. 건축신고 발령됐을 때 건축물을 개시하면 시벌이 욕설이 나오네요. 시벌. 당연히 건축물을 사용한 허가 거부. 불안정한 지, 법적 지위죠. 자,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 판례. 지위 불안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것 정도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갑. 항소로 다툴 수 있느냐? 1설 자완, 부정, 수요, 긍정. 2설 자완, 정보, 금지 해제, 후자 같은 경우는 처분서 긍정. 3설은 신고와 수리 거부의 효력을 별개로 보자. 최근에는 이런 경우에 처분서 긍정했다. 자, 촬영 과정에 여러분 화면도 흔들리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면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토지의 연면적 건축신고. 신고의 법적 성질은 뭐냐? 결론 다툴 수 있다. 자, 지금 제가 가끔 안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주황색, 이 핑크색으로 키워드 주변에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좀더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지금 잘안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압 다수의견 앞에서 봤죠? 인허가 이건 되게 중요하네요. 의제는 인허가의 공익가능성을 고려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받고 의제된 인허가의 요건 미비 시 거부 가능하다. 소수견은 쓸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실체 집중은 부정했다는 얘기죠. 자, 이 논거들은 한번 정도 읽어보면 의미가 있네요. 의제상 관련 법률에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구비서를 제출하게 하는 거, 이거는 실체 집중을 부정하는 취지라는 거죠. 왜냐면,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에 대해서 별도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본다는 거예요. 법률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신청서, 구비서를 제출하도록 한 게,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실체 집중, 부정설의 강력한 논거가 된다는 거니까, 일반적 건축시가 달리, 실제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해야 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 판례편을 쓰세요. 인허가의 건축 신고,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개발행위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개발행위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에서 은행경청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국토법상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이게. 보건상 이해를 이유로 신고 반려. 복합 민원이네요. 구비서를 제출.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받다. 의제상 법령에서 제출 의무하고 있는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한 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겠습니다. 이건 복합 민원 나중에 절차 파트에서 나눈 건데 앞에서 미리 한번 해봅니다. 효력 범위는 관할 집중설, 절차 집중설, 제한적 절차 집중설, 제한적 실체 집중설, 판례는 관계기관 장의 협의를 거쳤다면 의제 인허가의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다고 해서 절차 집중을 긍정했으나 의제되는 요건, 여기는 실체 요건이죠. 주된 인허가 자체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서 실체 집중을 부정했다. 하다 보니까 여기 핵심 키워드가 나오네요. 실체 집중을 부정했고 절차 집중을 긍정했다. 관련된 내용들은 최강 인가 허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공유수면 점유 허가는 자유재량 결정해야 되는데 점유 허가를 필요하는 최강 인가 계약에 대해서도 공유수면 관례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공유수면 허가를 결정할 수 있고 공유수면 점유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주된 최강 인가도 아니할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체 집중 부정 놓은 거죠, 지금. 실제 집중 의제 범위, 실제 부정 의제되는 개발 행위가 요건을 별도 심사해야 되고 못 갖추면 주된 신고까지 다 발리할 수 있다. 효력 범위, 관할 집중, 절차 집중, 제한자 절차 집중, 제한자 실제 집중, 판례는 관계기관의 자원의 협의를 거치면 별도로 거칠 필요 없다. 최강인가 이 부분은 뭐 체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선택경시문에 한번 나왔었죠. 공매의 승계. 공매의 승계는 특히 제재사유 승계 규정이 없을 때로 타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영업량도유, 수리적법, 가회 위반을 이유로 을에게, 즉 양도인의 위반 사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 적법하냐? 진승계 규정에 제재 사유까지 효과는 대부분 다 인정해요. 효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재 사유를 승계하겠냐,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대물적, 대인적을 나누는 거죠. 사업정지, 개인자격, 즉 대인적 처분이 아니라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이다. 다 승계된다는 거죠. 대물적 처분을 승계가 되는 거니까. 지를 승계한 자에게 양도인의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에 승계가 포함돼서 양도인의 위반 사유로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승계를 부정하면 회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긍정서로 갑니다. 뭐 입법론으로는 문제가 있긴 하니까 판례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사업정지는 대물적 처분이다. 뭐가 아니고 대인적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할 수 있다. 나머지는 형합인 자감입니다. 학설보다는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게 좋다. 자, 이제 거의 앞에 서론 파트가 끝나가네요.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식품위생법 78조 대표적이에요. 선의 제3자를 명문화시켰어요. 여기서는 승계 여부, 대물적 처분, 승계 인정, 양도인의 위반 사유로 을에게 영업정지, 일단 적법한데 뭐가 있어요? 6개월간 한 것은 모르고 양수한 자에게 6개월 한 것은 이거 위법하다는 것도 있었죠. 그것도 알아두시고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시험에 잘 안 나올 겁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거 선택형 질문에서 한번 봤던 모르고 양수한 자에게 6개월은 너무 과하다고 본 게 있어요. 부당해 등 반환 청구권의 성질. 여러분 시간 없을 때는 이렇게 직접 하세요. 지금 제가 하는 거죠. 이렇게 곧바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시간 없을 때 이렇게 직접 하세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할 때는 이렇게 좀 체크해 주세요. 왜냐면 형광펜을 못 지우잖아. 양도인에게 취소를 입었어야겠다면 저는 이를 이유로 양순에게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 뭐 그런 판례죠. 공권인지 사건인지 관할과 관련됐다. 사건수 공권수. 학자들은 공권수로 가지만 여러분들은 사건수로 가는 게 낫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일관되게 부당이득은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 지금 학계에 따라서 저는 공권으로 봤는데 여러분은 사건으로 가는 게 좋겠죠. 판례처럼 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판례에 따라 사건으로 바꿀게요. 공평 분담의 원리, 경제 이해관계로 조절, 사건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판례대로 했어요.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실무상 민사소송 일관되게 뭐 일관되게는 사실 중앙성은 필요 없습니다.
공건으로 가도 좋고 이렇게 사건으로 가도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